아다리가 안 돼요. 아다리가 안 돼요? 어, 이게 무식이 말이에요? 식중독이 있다고. 아, 아픈 아프지 않다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요. 이거 이제 이날 편에 간장이 먹고 이거 이제 식중독 걸렸던 사람 없어. 아니까. 그리고 이 바닷 것이 내가 오염이 안 돼, 오염이. 아유, 그럼요. 신안의 청정호장이야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이곳은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 여기 꽃게를 꽃게하고 여기 고기를 수입해 갔어. 딴 데는 안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서 여기 고기가 제일 맛있어. 워낙 깨끗하고 하니까. 하고 뻘이 좋고. 뻘이 좋고. 뻘이 좋고. 그렇게 이 서남해 여기 저 진도로 진도서부터 여기 여 저 우이도까지 얘가 제일 알아주게. 선장님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오고 본격적인 간재미 잡이가 시작됐는데요. 바다에 뿌려졌던 주낙을 끌어올려 봅니다. 아, 그런데 어찌됐는지 빈줄 뿐입니다. 선장님 표정도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저도 살짝 걱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때 언제나 바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진짜 올라오는군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올해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더라고요. 네. 드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유, 자, 이제 올라오네. 남은 것은 자꾸자꾸 올라오는 봄 간재미를 신나게 낚아채는 일만 남았는데요. 산란을 앞두고 잡히는 이맘때가 간재미 맛이 좋고 가격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하니까 그 재미도 쏠쏠하겠죠? 기분 좋지? 어때? 이런 재미로요, 배를 타고 다니고요. 잡아놓고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하나 옷걸이가 얘네는 세 개네요. 요거 숨놈. 네. 요 안놈. 아, 이것도 숨놈 안놈 그 구별이 있어요? 숨놈은 안놈이고. 어. 다리가 세 개고. 다리가 세 개고. 요 하나고. 하나고. 간재미의 성별은 생식기로 구별이 가능한데요. 네, 저렇게 생긴 애들은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러게, 네. 홍어도 이렇게 네. 구별하잖아요. 네, 순놈에 비해 앞놈이 크기도 크고 육질도 부드럽다고 합니다. 순놈이 좋고, 네. 쌀도 부드러우면 잘 시원해져와. 순놈 사람이 줄어. 그리고 저 앞놈이 좀 많고 하지. 아, 그냥 먹기엔 앞놈이 좋고, 숙지에는 청정어장 신안 앞바다의 선물 간재미는 오늘도 풍년인데요. 만선의 기쁨을 가득 싣고 무트로 향했습니다. 봄철 이 물오른 간재미 맛을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아니 여기 오면 어머니가 간재미 요리 아주 맛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아니요, 간재미 무침을 아주 떡썰나게 해줘볼게. 어머니가 떡썰나게 해주세요. 잘 찾았네요. 무침이죠. 봄에 나는 간재미는 뭐니뭐니 해도 날 것, 이 회로 떠먹는 것이 최고인데요. 맛있는 간재미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유연하고. 이렇게 막 썰어버리면은 어색어? 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썰어야만이 이 뼈가 이렇게 딱 썰어지지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되잖아. 아, 결이 딱 나오게. 그리고 가진 채소와 양념, 식초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그만인 간재미 회무침이 완성되는데요. 이 새콤달콤하고 식감도 좋고 요맘때 딱이죠. 그렇겠네요. 네, 정말 맛있겠죠? 이거는 어디 가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도초만 있지, 이것이. 그렇죠. 그렇지, 한번 먹어볼란가? 네. 응, 한번 먹어봐. 오, 벌써 새콤달콤하니? 맛이 어때? 아삭아삭하대. 맛있대? 쫀득쫀득하고 아까 그 식초 그 향 넣었잖아요. 그 향이랑 간재미랑 딱 궁합이 맞네요, 어머니 말대로. 어, 궁합이 딱 맞아, 간재미. 간재미가 훨씬 더 부드럽고 쫄깃해졌어요. 오, 이건 찜이에요? 찜. 찜이요? 응. 이야, 이거. 와, 이 구수한 그 바다향이 가득 배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